여러분 안녕하세요. 클라리넷 아티스트 최용기입니다. 저는 다다르 인터내셔널 클라리넷 아티스트로 있고요. 한국에서는 충남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악기는 부패에서 나온 E12F라는 악기입니다. 이 악기는요, 단단한 흑단으로 되어진 악기예요. 그래서 나무로 되어진 악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. 이 악기를 토대로 여러분들 클라리넷을 좀 배우시다가 좀 더 고사양의 악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. 이 악기는요, 정말 뭐 클라리넷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나무 색깔에 아주 이렇게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. 17개의 키로 구성되어져 있고, 그다음에 실버로 도금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 이 악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, 키 배열이 이 아래관 쪽이 손가락이 좀 작은 사람들도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기존에 있던 클라리넷보다 약간 짧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손가락이 좀 작거나 그리고 손이 좀 작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클라리넷 처음 시작할 때 요 이렇게 가장 요 비슷한 옛날 모델이죠. 요 모델로 시작을 했었고요. 누구나 다 쉽게 클라리넷을 접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아마추어들에게 따뜻한 나무의 음색을 전해주시는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악기를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좋은 음색이 나는 클라리넷 E12F 여러분 가까운 악기점에서 시연해 보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정말 E12F만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